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미국의 초등학교 교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미술을 가르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오늘은 저의 수업에 학생이 되는데요. 교실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초등학교의 교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제가 칠판에 적어 보았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하얀색 화이트보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칠판에 수업 내용을 미리 적어 놓고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쉽게 떠올려서 수업의 집중도가 더 처음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수업인데요. 미술에 필요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장식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미국의 초등학교이고요. 저학년 학생들의 교실이기 때문에 의자들이 되게 작게 앙증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펫처럼 이렇게 매트가 있어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여기에 앉아서 어떤 내용을 할지 15분간 공부를 하고 자리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크롬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가 앙증맞게 레인보우색으로 되어 있네요. 카펫도 레인보우색이고요, 그쵸? 그래서 되게 한국이랑 다른 점을 소개해드리면 한다면 저번 영상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미국의 학교에서는 자리가 배치가 책상을 향해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모둠별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나 그부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토의를 하고 주로 프로젝트를 팀원들끼리 구성하는 수업 방식이라서 자리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책상을 향해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섬식으로 자리 배치도가 되어 있어서 좀 그 점이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싱크대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뭐 팔레트를 씻거나 그런 식으로 물이 있어서 되게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유용한 것 같아요. 미국은 쉬는 시간이 3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손을 씻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실 안에 있는 세면대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선생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물건을 놓을 수가 있는,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컵 위에는 상자인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교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죠? 교실이 좀 앙증맞게 되어 있고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되게 어린이집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수업하는 식도 있고요.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하라고 베개나 막 이렇게도 즐비하게 널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자유로운 교실입니다. 미국은 초등학교는 수업하는 방식도 그렇고 한국이랑 다르게 되게 프리하게 수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소파처럼 그렇게 폭신한 데 앉게끔 하는 자리 배치도도 있고요. 카페처럼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실도 있더라고요. 되게 카페처럼 앙증맞게 되게 모던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학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교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교실이 생겨 있다고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초등학교 미술 수업하는 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미수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